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현장에서는 설비 자동화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등장하며 미래를 향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바람에 고객 맞춤형, 플라스틱 사출 성형의 자동화 로봇과 또 주변 기기까지 생산하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기업을 만나봤습니다. 사업을 2010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도가 됐을 때에 저희가 매출이 한 200억 정도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와. 플라스틱 사출 성형 자동화 분야에 놀랍도록 빠른 성장을 이뤄낸 뉴일 시스템의 김동원 대표를 만나 기업가 정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로봇 스마트 팩토리 선두주자로 저희 뉴일 시스템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뉴일 시스템. 이곳에서는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필요한 다양한 자동화 로봇들이 생산되는데요. 자동화 로봇뿐만 아니라 온수기, 냉각기, 제습기, 원료 공급기 등 플라스틱 사출 공정의 주변 기기도 제작합니다. 국내 포함 세계 곳곳의 법인과 지사를 통해 현재 20여 개 국가, 또 1,700여 개 업체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10년 설립된 회사로서는 10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현장에는 자동화 공장, 나아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장의 자동화를 선도하는 뉴일 시스템 김동현 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분야의 자동화 로봇 시스템은 유럽과 일본, 미국이 세계 시장을 주도해왔는데요. 김 대표는 우리나라 또한 이 시장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세워보겠다는 야망으로 2010년 세상에 도전장을 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까 쭉 이제 보면서 느꼈던 점이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유일 시스템이라는 이런, 네,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은 그 1조 정도 하는, 네,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고 있고 그러는데, 네, 우리나라도 세계 시장에서도 그러한 기업이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창기 때부터, 네, 미래를 내다보고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창업을 계기로 삼으신 거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꿈을 가진다고 해도 되는 거는 아니지만 1차적으로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10년 동안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그 오차 없이 왔기 때문에 그 현재에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된 것 같습니다. 23년간 플라스틱 사출 성형 분야 기업의 영업부서에서 근무해왔던 김 대표는 전기기계 분야 전공 지식을 살려 뉴일 시스템을 창업하고 현재까지 성장시켜왔습니다. 뉴일 시스템은 사업 초창기부터 플라스틱 사출 성형에 필요한 다양한 주변 기기를 제작해왔는데요. 현재 생산하는 주변 기기는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여기가 그 지금의 뉴일 시스템이 있게 한 주력 제품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케이스 두 대를 만들어가지고 승용차에 싣고 다른 공장, 지인 공장을 빌려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서 다음 다섯 대의 케이스를 준비해가지고 그 사업을 시작을 했었던 아이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수기 케이스 단 두 대로 시작한 기업이 지금은 세계적인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대표님, 여기 보니까 이 표면이 조금 색다르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엠보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그 플라스틱 원료를 제습을 해주는
제스트입니다. 저희가 최초로 이게 소스로 된 에모션 최초로 이게 적용을 했죠. 그래서 세계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상에도 이렇게 멋이 좀 있고 이게 찌그러집니다. 찌그러졌을 때에 엠보이싱이 있는 거는 좀 덜 찌그러집니다. 더 단단하죠. 견고하죠. 가전제품에선 디자인이 큰 경쟁력이 되듯이 김 대표는 세계 최초로 플라스틱 사출 성형 제습기에 엠보싱 디자인을 입혔습니다. 또한 유일 시스템의 강점은 부품들까지도 직접 개발하고 가공해서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작한다는 점인데요. 특허만 15개를 보유하며 꾸준히 세계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까지를 저희가 사업체 1기로 보고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는 제 2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중점적으로 우리가 치출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완료를 하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자동화 설비 공장이다, 그렇죠? 네, 여기가 로봇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인건비 절감과 일정한 고품질, 그리고 생산 효율까지 높이는 자동화 로봇 시스템. 김 대표는 이 로봇 시스템이 미래 산업 현장을 지배할 것이라 판단해 무려 5년 전부터 자동화 로봇을 개발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로봇은 베트남의 공장으로 수출될 자동화 로봇입니다. TV에 백커버를 추출하는 로봇인데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수출에도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4월, 5월까지는 지금 굉장히 주춤하고 수주는 받았는데 네. 출하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6월이 되면서 조금씩 그래도 이제 기계들을 출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품의 특성이나 생산 속도에 따라서 자동화 로봇 크기는 소형부터 대형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알루미늄인데 이게 시중품이 아니고 네. 저희가 여기 용도에 맞게 견고하게 이 알루미늄들 전부 금형을 다 판 겁니다. 그래서 직접 다 그렇습니다. 이 제품에 맞게 설계가 된 거군요. 예예. 예. 그렇게 잘못됐을 때는 상하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소음도 있고 또 망실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저희가 설계가 돼 있고 로봇 시스템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 바로 제품의 정밀도죠. 유일 시스템에서는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직접 개발해 설비의 정밀도와 견고함을 확보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의 혁명이라고 그러는데요. 혁명.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런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이런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리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저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향후 3년 내에 로봇 전 라인업, 그다음에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 저희가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 시스템이 기대하는 유망주 다관절 로봇입니다. 여러 방향과 각도로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해 추출에서 조립, 포장 등 다방면의 활용도를 자랑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로봇가 좀 많이 있나요? 중소기업에서도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인력이라든가 자금 소요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래를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개발할 그런 시기가 됐다라고 보고 저희도 착수를 한 겁니다. 자동화 로봇 개발을 위해서는 인력과 개발 비용이 많이 들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김 대표는 미래 시장을 전망하고 5년간 투자를 지속해 결국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제품을 조립하고 계셨나요? 시출 로봇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조립 부품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 기계 한 대를 총 이제 완성시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재를 발주를 하게 되면은 7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조립하고 시운전하는 시간은 한 하루에서 이틀 정도. 네, 해서 한 10일 이내에 조립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한 10일 정도 걸린다, 그렇죠, 총? 네.
이곳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 업체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유일 시스템의 로봇과 주변 기기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유일 시스템의 자동화 로봇 시스템은 국내 1,500여 개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작업 했을 때랑 이렇게 자동화 공장 이용했을 때랑 어떤 점이 좀 다를까요? 어떤 물건에 대한 퀄리티가 좀 높아지고 그다음에 인건비적인 부분들도 많이 좀 대두될 수 있는 부분에 좀 전략을 할 수 있었고요. 한 라인에 한 제품을 다 쓰다 보면 부품도 동일성이 있고 AS 하는 부분도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유일 제품으로 저희들이 싹 교환하게 됐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은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 시스템의 자동화 로봇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생산성은 높아지고 불량률은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큰 고민인 인력난 걱정도 덜 수 있었다는데요. 진짜 전혀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요. 네. 예전에 직접 사람이 이걸 네. 다 만들어내려면 쉽지 않았겠어요. 네. 그렇죠. 와. 이 제품을 일일이 하나씩 사람이 손으로 빼기에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가 찌개를 찍어서 나오면 자연스럽게 그 속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제품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상응이 되는 거죠. 그전에는 일일이 사람이 다 붙잡아야 되니까 네.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점이 있어서 유일의 수입 로봇가 상당한 힘이 되고 있죠, 저희들은. 자동화 로봇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원료 공급 시스템도 함께 설치해 설비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기업이 개발하고 연구를 끊이지 않고 간다는 건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근데 유일도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 항상 연구하고 개발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나은, 지금 이거는 단순한 로봇이겠지만 훨씬 더 로봇을 해서 4차 내지는 5차 산업에 혁명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우리 유일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대표님, 저기 보니까 혁명가와 사업가의 양면을 가져야 한다. 대표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문구죠? 사실 우리가 4차 산업 혁명, 뭐 산업 혁명 하듯이 우리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님도 그런 생각을 정말 혁명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그 공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도 정말 이런 혁명을 하는 그러한 자세로 제품 개발과 또 사업을 임하는 자세도 그런 혁신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의 그러한 어록을 보면서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늘 항상 저런 마음을 가지고 배수진을 치고 그런 사업에 임한다면 성공을 한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한창 신제품 개발 회의 중인데요. 제품을 들어올릴 때 벨트에는 지금 문제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벨트는 폭 40으로 했고요. 기어를 튼튼하게 해서 네. 예, 설계했기 때문에 들어올린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사이클 타임이 한 15초 안에 다 들어오나요? 예, 현재 이제 계산상으로 15초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개발 제품은 베트남에 수출할 전후 구동 로봇으로 기존 로봇보다 기술이 꼭 필요한 제품이기에 유일 시스템에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고객의 요청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 매일 연구개발에 사실은 몰두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한 파트 끝나고 나면 다음 파트 연속해서 저희가 스케줄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연구소인데요. 신제품 생산 전 수많은 단계의 동작 프로그램 테스트를 진행하고 또 진행합니다. 대표님, 여기 지금 보니까 아까 공장에서 봤던 제품들인데 뭔가를 프로그램 조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컨트롤에 오작동은 없는지 여기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옵션들을 추가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프로그램들을 새로 추가하고 옵션들 부착을 해서 연구소에서 테스트를 완벽하게 한 다음에 이제 현장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옵션들을 다 사양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회전은 정확히 얼마나 쓰죠? 지금은 329 정도 나왔으니까 최소값 314에서
최대가 363 정도? 무슨 상품이 들어왔죠? 제품 종류는 세 가지. 세 가지라 이제 다른 부분보다 지금 동작이 복잡하거든. 이쪽이 유저 포인트고 이쪽이 표준 포인트고. 제품이 세 가지가 다 틀린 부분이라 이 포인트가 다 틀리게 들어갔어 지금. 움직임이 동일하지 않고 다 틀리더라고. 직원들 입장에서 봐도 사장님께서 그 기술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특히 미래 산업 지향적으로 4차 산업이나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투자를 아끼시지 않으시고요. 또 직원들도 많이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대 흐름에 맞게 자동화 로봇과 주변 기계들도 다양한 디자인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형형 색깔의 지금 기계들이 있는데 네. 이건 뭔가 디자인을 좀 변화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건가 봐요. 네, 이런 부분 디자인이나 색상들이 고객들도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매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중점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또 이런 기계나 로봇이 있어서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또 해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뉴일 시스템의 냉각기와 원료 공급기의 부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입니다. 이게 지금 칠러 만들 때도 전부 다 케이스 지금 다 적어하고 한때 이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밀하게. 예. 각도가. 예. 지금 보이는 제품이 자동화 원료 이송 설비 호퍼 로더에 들어가는 케이스인데요. 원래 이 바퀴 사양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다 이 바퀴 체크하고 있나요? 원재기 바퀴하고 이거 틀리네. 이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이게. 네. 이 바퀴 자체가. 우리가 이 바퀴를 가지고 저 현재 지금 납품한 업체들의 각 영업소별로 문제는 없는지 이상 유무를 한번 파악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공장을 갖고 싶었던 그런 저기들 회장님 가지고 계신 내일 같은 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김 대표는 가공 설비를 갖춘 협력사와 앞으로 제품 개발에서 생산까지 함께할 계획입니다. 아, 유일은 앞으로 4차 산업으로서 엄청난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인프라 구축을 전시 때문에 해놓았고 그래서 그걸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직원들 간의 거리감을 없애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무실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곳곳에 붙어 있는 글귀들인데요. 곳곳에도 네. 이제 문구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저 앞에 보니까 파부침선, 네. 뭐 또 저기 보니까 네. 처음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최고가 되자 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걸 또 곳곳에 붙여놓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저 파부침선이라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말고 또 후퇴하지 않고 정말 오직 앞만 보고 정말 싸움터에서 결사항쟁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업을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 파부침선을 항상 10년 전이나 지금 현재나 또 앞으로도 저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제가 임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들에게도 저러한 마음가짐으로 늘 업무에 임해주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김 대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올 때마다 경영인들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성장해온 결과 유일 시스템은 튼튼하고 유망한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베트남 법인과 화상 통화 중인데요. 하노이 쪽에 그 휴대폰 쪽에 물량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우리 거래선들의. 그 점이 좀 문제인데 물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한 30-40% 가동률을 보이고요. 현재 우리 그 로봇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잘 사용하고 있어? 저희 로봇 사용하는 업체가 한 20-30군데 정도 되는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고요. 조금씩 나오는 불만사항은 저희 직원들하고 제가 훈련해서 서로 잘
좋지 않습니다. 현재 유일 시스템은 베트남과 폴란드 법인, 그리고 인도, 중국, 미국, 멕시코 등 해외 지사를 통해 20여 개 국가에서 250여 개 업체 수출을 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또 수출되고 나가고 있는데 그 통매라든가 그 물건 그 수급되는 거에는 뭐 각지가 지금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 예, 대응이 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현지 직원들도 그냥 바로 저를 안 통해서 그 국내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부담이 아주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주 조금만 조금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폴란드 법인과 화상 통화하는 김 대표. 지금 현재 우리 저 브루츠오퍼 쪽에 설치되어 있던 우리 로봇들은 지금 가동 잘 되는 거 업체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사 거를 쓰시다가 이제 저희 걸로 전량 바꾸셨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요. 타사보다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는 이제 속도 면에서 타사보다 좋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타산 스피드가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네요. 슬로박 쪽에 지금 현재 우리 수주받은 로봇은 정상적으로 여기서 출발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 날짜에? 브라티슬라바 밑에 쪽에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쪽에 지금 3대가 이상 지금 수주받되었고 다음 주에 출고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주 국적이 출고된다면 업체 측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려죠. 지금 현재의 동남아 지역 같은 데는 이런 로봇 자동화 이러한 것들이 유럽이라든가 특히 일본 제품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고 또 품질은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 유일 시스템 제품들도 나갔을 때의 상당한 반응이 품질과 가격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공장 자동화 분야에서 선두 기업으로 나가 세계로 뻗어가는 유일 시스템. 향후 유일 시스템의 계획 또 비전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세요. 향후는 저희가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는 정말 그 고속도로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도 사실 공헌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러한 비전과 함께 또 그런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게 제 뜻입니다. 유일 시스템의 경영 컨설팅 전문가가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이 유일의 미래를 책임지고 가는 시스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미 소형, 중형 다 개발이 되어 있고 앞으로 대형까지 이렇게 개발이 될 겁니다. 이제 유일 시스템의 비전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볼까요? 김동원 대표님의 행동하고 생각하라. 이 경영 철학은 바로 고객의 니드에 맞게 신속하게 반응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기업들을 돕는다면 4차 산업의 핵심 역량을 가진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플라스틱 사출 성형 과정에 혁신을 이끌어온 유일 시스템. 한국경제TV가 응원하겠습니다. 유일! 유일! 화이팅!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 흐름을 읽고 그 혁명에 앞장서 도전한 유일 시스템. 내일의 혁명을 준비하는 유일 시스템의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가 도전은 다 꿈을 꾸고 도전은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을 했다면은 완성이 될 때까지 멈추지 말고 시작은 했는데 어렵다고 포기를 해버리지 말고 끝까지 될 때까지 마무리를 잘하자는 그런 생각입니다.